자, 그 이제 우리 오지승 선수가 우선 뭐 안전 유의나 그리고 뭐 패션에 대한 뭐 이런 거 설명해 줄 거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홍지승 선수 나오면 일단 박수를 조금 보내줘야 오늘 또 신발은 또 잘 봐주시겠죠. 자, 우리 홍지승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선수 홍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세계 대회 룰로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너무 깐깐하지 않게 이제 그런 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제가 제일 경기할 때 중요시 볼 점들을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팔꿈치가 이 패드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절대 이 패드 안에서 팔꿈치는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팔꿈치가 뜨면 안 돼요. 이게 팔꿈치가 뜨거나 혹은 이제 팔꿈치가 나갈 경우에 두 번 나가면 패로 간주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손잡이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손잡이를 놓고 할 경우에 파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는 경기 내내 잡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할 때 이제 높게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할 때 이 너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보일 수 있게 심판이 조정을 할 때 심판 말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심판이 보고 나는 안 졌는데 안 되었는데요. 아씨 안 되었는데 왜 졌습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칠 것 같거나 졌어 자기가 모르지만 졌을 뭐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판분이 말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안 졌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아니 안 다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승점 뭐 포인트라든지 그게 있으니까 뭐 자기가 진 게 아닌데 그런 쪽에서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꼭 여기 닿지 않더라도 이 손등이 여기 밑으로 가면은 지는 거예요. 패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팔이 부러지는 각도라든지 좀 위험한 각도가 나오면 제가 제지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일단 팔씨름할 때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거죠. 정식 테이블에서는. 이거 할 때 일단 좀 힘을 잘 쓰는 방법들을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몸을 최대한 붙여야 돼요. 테이블에 이 테이블과 마치 이제 하나가 되듯이 딱 붙어가지고 발씨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등을 이용해서 몸을 딱 붙이는 거예요. 네, 몸을 딱 붙여서 딱 테이블과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신의 힘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팔씨름 테이블에서. 이걸 아시고 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팔씨름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박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팔씨름에 대해서 더욱더 좀 깊이 들어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TV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깔끔하다. 깔끔하네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예.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안전 우리 정민이 형님 뭐 주의사항 여러분들 정민이 100개 감사합니다. 거북님 여기 잠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방송 전에는 우리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뭐 상금이 얼마고 뭐 트로피가 또 증정이 될 거고 뭐 우리 학생분들한테 다 저희가 저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제폭격기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승하시는 분 2등 3등은 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승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학교 3명한테 100만원씩이 아니라 총 100만원 상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우승 트로피. 오. 예. 그리고 저희랑 친해질 수 있는 또 뭐 이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팔씨름도 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우리 또 우승컵이 원래는 사이즈가 요만해요. 오. 근데 이런 또 좋은 컨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요 사장님께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야. 때문에 좋은 뭐 의미 있는 트로피 꼭 따셨으면 좋겠고 상금 100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예, 원래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플러스에서 100만 원이 더 나가는데 이 100만 원은 이긴 애들이 가지는 게 아니고 학교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학교를 대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 학교에 100만 원을 드립니다. 와. 예. 자, 박수. 예. 그 100만 원으로는 뭐 이제 학교에 좀 어려운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 공부 잘해서 뭐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서 뭐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 알아서 쓰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막 찾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후원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80 학교 대학교 여러 지역 막 돌면서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총 200만 원이 나가는데 이제 100만 원은 여기 세 명의 학생들이 이제 지네들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100만 원은 이제 그 학교 이름으로 이제 기부가 되는 거죠. 100만 원. 와, 진짜 좋은 의미의 팔씨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팔씨름 대회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제 팔씨름 대회를 이렇게 개최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아,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팔씨름 버스킹이라든지 팔씨름 컨텐츠 우리나라가 이제 팔씨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이렇게 팔씨름이 많이 알려지고 영화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알려지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 이렇게 막 하고 한다더라고 학교에서 그런 애들한테 또 이렇게 자기들이 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나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죠? 최고의 뭐 남자를 뭐 가리는 겁니까? 건전한 짱을. 예, 건전한 짱을 가리는 거죠. 뭐, 이런 학교 폭력 해가지고, 뭐, 내가 센데, 야야야, 싸우는 거 말고, 진정한, 진짜 건전한 짱을 가리기 위해서, 부산 전체 짱을 가리기. 그런데, 물론, 팔씨름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부산 강아지에 그 팔씨름 체육관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못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더 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연습 많이 하고, 자기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최고인데, 하는 친구들만 나왔기 때문에, 진정한, 건전한 짱을 가리고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뭐 여러 가지 뜻이 엄청 많습니다. 예, 생각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뭐, 진짜 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게 건전한 짱, 말 그대로 건전한 짱이에요. 여러분들 뭐 싸움, 뭐 이런 거 학교 폭력. 당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 괴롭,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자체도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팔씨름으로 우리 각 학교 정말 부산을 또 대표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팔씨름으로 네, 짱을 좀 가려준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유의 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최대한 안 다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은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절대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담배 핀다고 해서, 크면 다 저처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담배 안 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우리, A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조가 네 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조가 네 팀. 그리고, 오늘 F조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까 우리 2개조 손 한번 들어보세요. 2개조. 이 두 개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16강 진출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대진 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조 있는 학교 어디죠? 예. 네. 이제 저 친구들도 이제 16강 진출을 하고 나중에. 중학교를 차라리 두 명 있는데 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하는 식으로 우리 봉PD 형님께서 오늘 좀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팔씨름하고 아니 거풍님 근데 우리 여기 그 하고요. 예. 지시면은 바로 가시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잠깐 대기를? 예, 지면 네. 자기가 보실 거면 나는 이거 좀 더 보고 연습을 해야겠다 아니면 누가 1등 해야 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셔도 됩니다. 또 이제 음식도 오고 음료수도 올 거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관람하시면 되는데 졌다고 해서 싫으면서 숨겨놨던 이래 뭐 소지품을 꺼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절대 시비 붙거나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건전한 짱을 가리기 위해서 팔씨름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막 싸우고 막 다이 깨고 이러면은 난리 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만 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경기를 좀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뭐 차례대로 A조, B조 그대로 바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예, 이 사람 카메라맨 아닙니다. 이 친구가 보디가드예요. 방송 주최자 및 보디가드. 네. 이분 싸움 잘합니다. 아, 예, 유도 경력 아, 예. 10년이니까 예. 예, 제발 예, 원활한 방송 진행 예, 했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멘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A조부터 먼저 그러면 시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부터 먼저 시작할 거고 A조는 4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1번, 2번 학교, 3번, 4번 학교 거기서 이긴 팀이 뭐 이렇게 1, 2위 이렇게 가려질 거예요. 자 우선 A조에 우리 화명고등학교 그리고 세무고등학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잖아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라오세요. 이거 연결하면 그 선 있어야 하는데. 아 여기 그냥 여기 블루투스로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죠. 안 되겠지? 아니 블루투스로 해서? 아니 아니 빼고 해야지. 카메라는 저기야 여기서. 그래 여기서 이거 찍자. 이거 놔둬봐. 자 와봐. 이 니는 떨어지도 된다. 아 좀 더 가까이 가면 된다. 자 우리 우리 85초 어디 학교? 아. 세무국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세무국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이거 보니 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또 이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딱 시작할 때 서로 잡았을 때 팔이 딱 이 테이블의 센터로 와야 돼요. 서로 막 힘을 쓰겠다고 막 이걸 당기고 있고 하면 주의를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손목을 꺾으면 안 돼요. 꺾으면 제가 피할 테니까 손목을 일자로 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되니까 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